야, 늑대야! 다 씹은 껌은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너 때문에 고생하시잖아.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도 있는 거야. 그리고 다들 이 정도는 살면서 한 번쯤 해봤잖아. 이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다고. 에? 야, 우리가 나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도리로서 그러지 않는 거라고. 맞지 맞지. 어? 근데 우린 사람이 아니잖아. 어? 아, 넌 거미고, 넌 개고, 어? 난 쥐야. 사람 아닌데. 오, 그러네. 아. 최근 금쪽이 대회 상금 1억 원? 이거 완전 나를 위한 시합이잖아. 그래, 어차피 난 사람도 아닌데 나쁘게 살아버릴 거야. 대까지 나도 질 수 없게. 진짜 개 같은 게 뭔지 확실히 보여주마! 나쁘다는 건 말이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보라지. 노력해보라고! 마이썽! 그렇게 큰 배낭을 메고 어디로 라지껄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사실은요! 난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이가 되어야 해. 이것도 수련이야. 몰라, 이 못생긴 아줌마야, 나한테 관심 꺼! What? What? Oh my god! 착하니 착한 my son이! 엄마 미안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이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그만해, 이 그만해, 이 미친놈아! 자, 이제 말해봐! 누가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인지야! 나쁘다고! 이 쓰레가! 안 돼, 안 돼! 이제 안 돼! 독보성이지! 진짜구나. 것이 역시나 쓰레기. 그런데 댕댕이랑 진흙대는 뭐하고 있을까? 침대도 부서주지. 아무리 노력해봐라 난 태생부터 악마니까 말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최강 금쪽이 대회 심사위원을 맡게 된 김쓰레기입니다. 가장 나쁜 짓을 한 어린아이가 1등이 되는 무시무시한 대회이죠. 자, 그러면 선수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김리하! 네, 첫 번째 선수 김리하 선수. 인형 마을에서 악동을 이미 소문낸 좌절한 친구입니다. 표정부터 아주 쓰레기이군요. 어렸을 때 금쪽이 프로그램에 나온 경력이 있습니다. 어우. 자, 그럼 다음 선수. 다음 선수는 자기가 개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선수 댕댕이씨 나와주세요. 야, 진짜 개 같은 선수군요. 사람 말을 못하나요?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용치고네요. 자, 다음 선수는 태생부터 악마라고 하는데요. 다음 선수 제이타 선수입니다. 나와주세요.
멀망 눈깔 뽑아줘. 아주 인생이 못돼 먹은 친구네요. 아유,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고마워. 어쩌라고. 정말 기대가 되는 최강 금쪽이 대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리아 선수부터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네, 시작해주세요. 오 예. 김리아 선수 본인의 집으로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무슨 꿍꿍에 있는 걸까요? 우리 애들이 먹을 음식인데 유기농에다가 직접 꿀인재료로 만들어줘야지. 아무래도 리아 어머님이 스테이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쪽이 김리아 친구는 어떤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정말 기대가 된대요. 리아야,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야지.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어. 또 이렇게 맛없게 준비하면 밥상을 엎어버릴 거야 이번엔. 아니, 부숴버릴 거야. 다음에도 이렇게 맛없게 하면 AK 47으로 엄마를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와우! 와우! 바다식! 이럴 수가. 너무나도 악마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 열심히 밥을 차려준 부모님에게 밥상을 엎어버리다니요. 엄청납니다. 실로 나쁜 어린아이. 아니, 쓰레기 같은 어린이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1등 확정이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선수 댕댕이 선수 시작해주세요. 부담감이 엄청나겠는데요. 나랑 결혼 줄래? 어머, 사실 나도 너랑 예전부터. 아빠. 어?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아빠,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는데 이 못생긴 아줌마는 누구야? 뭐? 집에 엄마가 있고, 잠깐, 아빠라고 했으니까 애 아빠였어? 유부나? 아니, 무슨, 아니 꼬꼬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네 아빠야? 맞다. 아빠 미안해. 밖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있으면서 그것도 숨기고 나한테 고백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 애까지 모르는 척을 시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 쓰레기야! 가자! 아! 자기야! 이럴 수가. 한 커플을 박살내버리다니. 사랑 많고 위대한 것도 없는데 한 사랑의 탄생을 막아버린 것조차 모자라 남자분의 아주 쓰레기를 만들어놨군요. 이 얼마나 악마적인 행동인지 쓰레기라 불려도 터무니없습니다. 거의 1억은 확정인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참가자 최득대 선수,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최강금쪽이 대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자식들 생각보다 더 쓰레기잖아. 난 수련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놀기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아이, 그래, 어쩔 수 없어. 기장의 카드다. 야, 꼬맹이. 너 엄마 없지? 엄마. 엄마. 저희 엄마는 수술비는 1억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위험한 상태이니 빠르게 수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큰 돈은 없는걸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혹시라도 돈이 마련되면 말씀 주세요.
아프지 마요.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 클 때까지는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 이건 좀 그런데요? 아우 쓰레기. 와 진짜 너가 사람이냐? 아유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미안해 인준아 미안해. 네 뭐 아무튼 주인태씨가 최악의 패드립으로 우승하셨고요. 진짜 최강 금쪽이답게 최강 금쪽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성준이 어머니 수술비로 기부하겠습니다. 흉준아 미안해. 야 진짜 아무리 그래도 패드립은 좀 아휴 나랑은 친구 못하겠다. 어떻게 어머니를 미안해 주려. 민중맨드님, 별주연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모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